FM500 이거는 앞사바리 모델이네요. 2-3지 2-3 하나 둘 조향축이 두 개 바퀴로 치면 네 개니까 앞사발이라 그래요. 그리고 뒤에 구동축이 하나 둘 두 개 그리고 요거는 가변축인데 일단 조향도 됩니다. 앞에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면 얘는 왼쪽으로 돌아주죠. 회전 반경을 좁히기 위해서 싱글 타이어네. 가변축은 복륜이 아니고 싱글. 근데 대신에 두꺼운 거야. 이렇게 보시면 두께가 차이 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과적에 가까울 정도로 무게를 많이 싣고 다니시는 형님들은 싱글 타이어가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싣고 다니면 이 싱글 타이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복륜은 조향이 안 되잖아요.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싱글이니까 이게 돌아가서 그 회전 반경을 좁혀준단 말이죠. 원쓰리급부터 싱글은 어떤 거는 그냥 가는 대로 따라서 그냥 돌아만 가고 어떤 거는 내가 조향을 하면 하는 방향 반대로 이게 돌아가고 근데 복륜은 그게 안 되죠. 우리 같은 복륜 가변축은 거시기가 안 되죠. 그 옛날에 NF 소나타가 뒤에 타이어가 약간 꺾이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NF였나요? NF인가 그래요? 뭐 어디서 내가 들어봤던 것 같아. 벤츠도 그게 있을걸? 마이바흐급이 아마 그렇게 될걸요? 아 그래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 한 바퀴 이렇게 싹 둘러보고 근데 많이 바뀌었다. 옛날 FH 같다. 옛날 FH 같은 느낌이 드네요. FM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전문가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례지만 볼보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품 기획하면서 이제 차 사양 결정하고 이 차를 수입해 올 때 옵션하고 이거를 이제 담당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양을 넣을지 어떤 사양을 뺄지 이런 걸 결정하고 그러면 주문이 띄워도도 따로 해주시죠? 네, 그것도 저희가. 아, 혹시 그러면 FE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아. 뭐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야. 제가 처음에 FE 구매할 때, 신차를 구매할 때 고민했던 게 중고 FM500, FM500 1-3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생긴 게. 조준행시 FM540 덤프도 못생겼잖아, 준행이처럼. 그래서 그게 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고 실내 거주성도 그렇고 대형급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실내가 좁았죠. 네, 풀체인지 된 FM은 이제는 좀 진짜 대형 트럭 같은 그런 아까 우리가 살짝 탔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외관은 이렇고요, 이제 안에 타봐야죠. 이게 그거죠, 햄스터 핸들. 아니요, 이 차에는 안 달려있습니다. FMX에만 달리는 건가요? 원래 카고는 이제 FH 10x4에 달리고요. 아, 근데 그래도 제 차도 핸들 가볍잖아요. 본인 돌려보셨잖아요. 아, 기본적으로 볼보 스티어링 휠이 가벼운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우리 그 짐 실으면, 저희는 짐 싣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짐 막 실으면 핸들이 제 차는 저기 저희 차 차거든요. 돌리면 안 돌아가요. 막 해갖고 유턴 돌릴 때는 진짜 거의 무퍼 핸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뭐 저거랑 저 와이드캡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거랑 비교하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FM캡은 엔진 터널이 있고요. FH는 없이 평평합니다. 이게 아쉽다. 왜냐하면 외관상으로는 진짜 대형 트럭 같은 그런 캡을 갖췄는데 내부는 이 터널이 이렇게 생각보다 높네.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배가 불러져서 그렇긴 한데 아까 우리 저기 FH 타고 그래서 그런데 제 차 FE랑 비교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사하긴 한데 좀 아쉽긴 하네요. 엔진 터널이 이렇게. 전 모델 FM이랑 달라진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기판하고 여기 맞습니다. 최첨단 테크놀로지 네. 모니터가 달린 거. 네, 맞습니다. 그거랑 뭐 보조석 사각지대 카메라랑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넣었던 저희가 노찌라 그러죠. 디퍼런셜 넣는 네네. 방법이 기존엔 이런 식의 버튼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돌리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전하실 때 이걸 돌리면 또 저희 계기판에 저렇게 또 화면에 나오면서 내가 지금 어떤 1단인지 2단인지 뭐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근데 저는 여태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한 번 있어요. 노지 있어요? 네. 아. 무시하지 마요. 무시한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무시하지 말라고요. 아. 그런데 이게 다이얼 형식으로 돼서 좋은 게 있을까요? 버튼식보다는 다이얼이 뭔가 더 낫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싶은데 아니면 이 스위치로 돼 있으면 나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건데 그 필요한 거 바로 못 찾고 이렇게 보다가 탁 누를 때가 있어. 근데 다이얼식으로 돼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딱 만질 수 있으니까. 센터페시아 쪽에 손만 가도 이거는 딱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버튼 이런 거보다는 아 이건 무조건 놓치다 딱 보이니까 찾기가 쉽죠. 다스? 다스는 운전자 졸음 경고 시스템. 눈
보는 거 그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 차는 눈이 깜빡임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운전하시는 패턴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패턴대로가 아니라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운전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알람을 뭐 이 차선을 계속해서 내가 여기 밟았다가 저기 밟았다가 이렇게 운전하거나 뭐 비틀비틀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면은 제가 자동으로 이 앞에 커피 브레이크 하라고 알람을 띄워주고 그래도 이제 계속 그런다 소리로 이제 경고를 좀 줍니다. DAS, DAS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이네. 근데 이게 평소에도 꺼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온오프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는 거죠. 보통 안전장치는 못 끄도록 만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차선이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도로라던가 뭐 공사를 하고 있다거나. 네. 그런 데서 나는 똑바로 운전하고 있는데 알람이 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꺼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 나 똑바로 하고 있는데 막 미친 듯이 계속 울어가지고 막 짜증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맞네요. 그렇게 보면 확실히 필요한 그냥 이 버튼만 채우려고 있는 그게 아닌 DAS. 우리끼리 촬영했으면 이거 모르고 넘어갔을 거라고. 그렇죠. DAS? DAS? 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형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한테는 이제 저 인터넷이 있잖아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 뭐 자꾸. 열심히 확실히 다행입니다. 아이고. 김진동 씨는 상차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벌써 촬영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거든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훌쩍 지나버려서 김진동 씨는 먼저 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마무리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4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FH500 카고 모델, FMX 덤프트럭, 그리고 FH500 트랙터, 그리고 이거 풀체인지된 FM500. 한정된 시간 안에 이 4대를 다 보려니까 막 정신없이 촬영한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오늘이 유독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풀체인지된 FM500 카고 모델입니다. 트랙터 모델이라 해도 뭐 이런 것들이 아까 김진동 씨가 알려준 센터펫이야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번 신형 FM500은 다 이럴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에 탑승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계기판이겠죠. 최첨단 테크놀로지. 근데 그 디지털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깔끔하게 운전할 만 나겠다. 이거는 RPM은 이렇게 가로로 표시되고 속도계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옆에 요소수 게이지가 있고 화면 안에 모든 게 당연히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이 내비게이션처럼 생긴 모니터. 약간 이거 옛날 갤럭시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 톰톰 내비게이션? 탐탐인가? 노맵 지도가 없다는 거겠죠. 저거는 뭐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되면 정식 출시가 될 때 삽입이 될 테니까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카메라 승객 코너 카메라. 와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와이드한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 차가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에 제 차까지 다 표시가 돼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각지대만 거시기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길이 있어요. 본선에 진입을 하는데 시내길에서 상하차지에서 작업을 하고 골목을 빠져나와서 본선을 진입하는데 대각선으로 진입을 해. 그러면 사이드미러로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근데 그런 거는 이 렌즈로 다 확인이 될 것 같아. 그만큼 넓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여기 후방에서 오는 차들이 사이드미러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다 확인이 되겠네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전문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노치 버튼. 이게 옛날에는 스위치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다이얼식으로 바뀌었다. 손이 바로 간다. 그런데 노치를 활성화하는데 막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가다가 빨리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이 쉽게 가는 돌출형 다이얼식, 굳이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걸 거예요. 단순히 손이 쉽게 간다, 딱 손만 뻗었을 때 바로 만질 수 있다, 안 보고도 만질 수 있다, 이거 말고도 왠지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노치를 활성화해 본 적, 그리고 활성화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혹시 형님들이 아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의 장점 그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DAS, DAS 분명히 풀네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모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볼보의 DAS는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작동하는 거시기가 아니고 얘가 차가 얘 지금 운전 좀 이상하게 하는데 삐뚤빼뚤 차선도 한번 넘나들었다가 차로 안에 있더라도 막 뭔가 이렇게 갈짓자로 그러고 있다, 얘 마탱이 갔다 지금 수상하다 그러면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경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같이 눈이 작은 애들은 이 컴퓨터가 헷갈려 한다고요. 얘가 지금 눈을 감은 건지 뜬 건지 몰라. 그래서 오작동을 할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거
그것에 그거보다는 오작동할 확률이 조금 더 적지 않을까. 저는 이거 굉장히 훌륭하게 봅니다. 풀 오토 에어컨.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풀 오토건 아니면 뭐 수동 에어컨이건 저는 이 에어컨 시스템이 어떤 거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물론 이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깔끔해 보이고 그런 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저의 성향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던 상관없습니다. 막 널브러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략 이것보다 저는 더 좋다고 보는 게 이거 이 숫자 1, 2, 3, 4까지 있는데 예전 FM은 물론 한참 된 구형이라서 나온 지 좀 오래된 그런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키패드 버튼이 쓸데없이 많아요. 뭔데 저게? 저것부터 어디 쓰려고 그렇게 해놨나? 우리가 그 키패드를 눌러서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식이다.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FM 전체의 뭐랄까 이미지? 왜 저런 걸 해놨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었는데 참으로 다행히도 아주 깔끔하게 일단 4번까지 있는 거 보면 다이얼을 전화 다이얼을 떨어지게 하는 전화번호를 누르기 위함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단축키가 있겠죠. 확인해보고 싶은데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는 이거는 카메라 요거는 내비겠죠? 맞네. 그리고 요거는 전화 노래 다음 트랙 이전 트랙 그래 이렇게 딱 깔끔하게만 해놓으라고. 한결 깔끔해졌잖아요. 버튼이 막 이렇게 쫙 널브러져 있는 것도 뭐 보기에 따라 와 이건 뭔가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화물차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깔끔한 게 좋아요. 필요 없는 건 빼라고. 누가 그걸로 전화하냐고. 죄송합니다. 외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실내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글로브로터 하이탑 모델이 아님에도 이 정도 거주성이라면 저는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짧으니까. 다만 아까 우리 전문가 선생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진 터널은 좀 아쉽네요. 이 캐빈의 크기가 FE 제 차보다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엔진 터널 높이는 제 차랑 비슷하다는 건 굉장히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넘나드는데 이 정도 터널 높이면 충분하거든요. 천장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저같이 짧은 애들의 한정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짧지 않잖아요. 다 크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이 엔진 터널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 근데 사람이 그래요. 뭐 조금 좋아지면 그 좋아진 걸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같이 모질이들은 좋아진 건 좋아진 건데 좀 더 좋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좋아진 건 좋아진 거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안 좋은 것들 막 이렇게 하나씩 막 이렇게 찾아낸다고. 에이 몹쓸 인간. 아 이 정도면 좋아요. 침대는 침대 아 밝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침대는 넓이가 이 침대 폭이 제 차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이 천장이 높아지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안 좋은 것만 자꾸 꼬집어내는 그런 몹쓸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볼보의 최고 아쉬운 점. 다 좋아요. 내구성도 좋고요. 힘도 좋고요. 가격도 타 수입차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볼보를 운행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한 가지, 타 수입차 브랜드에 비해 이 실내가 너무 좁아요. 아니, 너무 좁은 정도는 아니지만 거주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FM 모델이잖아요. 대형급이란 말이죠. 그런데 타 브랜드의 중형급과 실내 공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차 FE는 중형 또는 준대형급이잖아요. 근데 만트럭의 2.5톤, 3.5톤 이거랑 사이즈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만큼 실내 공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 잠깐만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커튼 재질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FM, FH급이 원래부터 이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제 차 FE는 이거 그냥 약간 거적대기 같은 게 붙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확실히 뭔가 원단이랄까 이게 굉장히 좋아졌네. 여기 유리도 넓고 여기도 커튼이 있고 위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FH에 비교해서 이 부분에 수납 공간이 없고요. FH는 하이탑이 아니라도 여기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차는 하이탑이 아니라서 없는 건지 그래서 하이탑으로 가면 이 수납 공간이 생기는 건지 요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은 많을수록 좋은데 안 그러면 침대 위에 자꾸 올려놔야 돼요. 저 혼자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제일 많이 변한 풀체인지 된 F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FH 같아요. 이전 모델의 FH. 물론 헤드 크기는 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아 그래 이렇게 딱 봐도 그렇겠다. FH도 약간 성능 개선, 페이스 리프트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에 비교해서 옛날 같으면 좀 오버 못해서 FH가 이만하면 FM이 약간 그 반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도 이제 일하러 가야 돼서 더 촬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 또 아쉬운 거는 이 FMX 신형 이거를 조준행 사장님하고 같이 와서 한번 살펴봤다면 아 여기는 이게 있네. 덤프 데이캠 모델은 침대도 없으니까 여기에 저 수납장이 또 하나 있구나. 이거 형님들이 많이 원하시던데. 볼보 트럭 서류철 여기 핸들을 딱 끼울 수 있거든요. 홈이 있어서 이거 많이 원하시던데 이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서 어떻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종이컵 정도라면 좀 어떻게 뿌려가서 형님들께 드리겠는데 이건 없어지면 바로 저의 거라고 아실 것 같아서 몸 좀 사리겠습니다.
가격을 빼놓을 수 없죠. 11톤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H500 11톤급 카고 모델의 가격은 2억 초반대라고 하고요. 이번에 풀체인지된 FM500 11톤급 카고 모델의 가격은 1억 8천 초반대라고 합니다. 물론 프로모션 할인액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고요. 여기서 매달 프로모션에 따라 할인이 되겠죠. 이 부분은 해당 딜러께 볼보트럭 딜러께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분의 연락처를 알아왔으니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영상에서 제가 설명 못한 부분들도 많을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가격 이런 부분들은 딜러께 바로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 영상은 어떤 정보를 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면서도 죄송합니다. FH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볼보트럭의 최상위 모델. 지금 신형이 출시되기 전에도 항상 멋있었던 그런 트럭이에요. 딱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받는 것도 딱 그 느낌. 아 FH 멋지지. 안 그래도 멋있었는데 그 안에서 계기판도 달라지고 뭔가 최첨단 테크놀로지 그런 모니터가 달려버렸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FH가 딱 그 정도였다면 FM은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크게 매력이 없었어요 FM. 굳이 한 가지 매력을 말하자면 가성비죠. 대형급 모델을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풀체인지된 FM은 물론 똑같이 가성비 대형급 모델을 구매해야 되지만 FH는 좀 과할 것 같고 이것까진 필요 없어. 그럼 FM이잖아요. 근데 이전 모델 같았으면 약간 제 표현으로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FM을 타야 되는 거고 지금 풀체인지된 FM은 더 이상 FH의 대안이 아닌 그냥 그 FM만 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 됐지 않나. 소비자가가 1억 8천 초반대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형님들. 그 가격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얼핏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프로모션이 다를 것이고 딜러마다도 각자의 재량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들었던 가격으로는 이거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형님들이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볼보트럭 로드쇼라고 하나요? 각 지역에서 순회 전시를 한답니다. 이런 정보들 역시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그 딜러분께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일정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저는 그 딜러분께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주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고대현 차장님께 연락을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텐데 고대현 차장님께서 아쉽게도 이제는 볼보트럭에 계시지 않고 타타 대우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다른 분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리게도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께 친절히 잘 안내해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또 이번에도 염치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신차들이 엄청나게 출시가 되고 있죠. 중형, 대형 가릴 것 없이 수입 브랜드들의 신차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저도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구경하는 김에 영상도 촬영해서 형님들께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드리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경할 차는 벤츠의 중형 트럭 아록스 미러캠 버전. 그리고 또 구독자 형님이 출고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잘 모르는 놈이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 당연히 안 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형님들. 사랑합니다.